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혹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또 나는 놈 위에 어떤 놈, 어떤 분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그 같이 직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저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그래서 처음 듣는 이제 질문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 지인이 하는 얘기가 뛰는 놈 위에는 묻어가는 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은 저 그 재벌 총수 자녀는 이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묻어가는 그 금수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가 있고 또 뭐 의사 사위를 둔 저 처갓집을 예를 들면은 의사는 엄청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수익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많지만 어쨌든 자기는 바쁘고 그래서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누리는 쪽은 사실은 이제 부인하고 이제 처갓 쪽 사람들이 모든 그 행복감은 이제 그쪽에서 다 누린다. 그래서 이제 묻어가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뭐 많은 분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뭐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뭐 생활하고 또 뭐 나아가서는 그것을 위해서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나는 놈 위에 이제 묻어가는 놈이라고 그러면 좀 반말 같으니까 묻어가는 분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묻어가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성경 방금 전에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사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이제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이 사실은 이제 묻어가는 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는 사람, 소위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내 스스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이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 2세가 만일 그 재벌인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재벌인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야. 나는 아버지 없어.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처신을 한다면은 재벌인 아버지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그 아들에게 줄까요? 베풀어 줄까요? 그거는 좀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베풀어 줄지 안 베풀어 줄지는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피상적으로 말로는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매일 뭐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믿지 않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실까요? 가지고 계신 것을 그거는 좀 의아스러워요. 베풀어 주실지 안 베풀어 주실지는 좀 의아스러운데 우리가 어쨌든 하늘 아버지를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와 대화하고 우리 그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그 대화하고 이렇게 친밀감 있게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를 그 하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적용해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아마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오늘은 그 나는 너미에 묻어가는 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그 근거는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아버지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이렇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재벌 2세가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왕인 그 왕자들이 누리는 그 이상의 것을 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후로는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진정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고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좀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